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2024년 4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영상으로 바오쌤이 농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법 봄꽃들이 활짝활짝 피었습니다. 이 꽃들이 철쭉인데요. 철쭉 영산홍, 자산홍 많이도 바오쌤이 농원에 심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나 예쁘게 꽃이 피어있답니다. 꼭 꽃은 피어있을 때 인증샷을 찍어놔야지 되고요. 여기가 바오쌤이 농원입니다. 옆에는 이게 바로치의인데요. 한쪽에는 철쭉 영산홍으로 작품을 해놨고 한쪽에는 할미꽃이로다가 작품을 해놨습니다. 여기가 내가 부르는 할미꽃 언덕이라 그래가지고 언덕 예쁘죠? 여기를 쫙 캐면서 할미꽃 언덕이로다가 쭉 할미꽃을 엄청도 많이 심어놓은 자리입니다. 항상 모내기철 되면은 이 바오세미 농원에는 예쁜 단풍나무 잎서부터 엄청도 예뻐요. 요거는 단풍나무인데요. 잎사귀 전 구경해 보세요. 바오세미 농원에 단풍나무도 많이 심어 놨는데 항상 모내기철 되면 이리도 색상이 예쁘답니다. 꼭 가을에 찍는 단풍나무 색상 같지 않나요? 여기는 청정나무랑 단풍나무랑 어우러져 가지고 완전 봄꽃 축제장에 온 것처럼 그렇게 돼 있답니다. 색상이 완전 예뻐요. 가을에 단풍 구경하는 것처럼 그렇답니다. 이쪽으로 창중나무서부터 단풍나무 예쁘죠? 그리고 아버님 삼서 옆에는 철쭉이로다가 둘레석처럼 철쭉이로다가 쭉 해놨어요. 산소둘레를. 그랬더니 항상 이맘때 되면은 이렇게 꽃 구경을 실컷 하고 있답니다. 근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기에 철쭉을 엄청도 많이 심어놨는데 이게 다 철쭉 엄청도 예뻐요.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쫙 보면은 이 철쭉이로다가 산소를 이렇게 꾸며놔가지고 꽃 구경은 집에서 실컷 한답니다. 산소 옆에는 할미꽃도 피어있고 이렇게 작품이로다가 해놓는 철쭉이에요. 그리고 철쭉 옆에는 갇힌 박달나무가 있답니다. 철쭉 옆에는 갇힌 박달나무. 요 꽃이 갇힌 박달나무인데요. 이게 은근히 향도요. 향도 엄청 많이 나면서 꽃 자체가 예뻐요. 완전 이거 순백색의 갇힌 박달나무. 이 향이요. 향이 진짜로 예뻐가지고 무슨 꽃이 이렇게 예쁘지? 대개들은 이제 이게 순백색의 갇힌 박달나무 꽃. 이것도 엄청 많이 심어놨는데 항상 이맘때면 되면 이렇게 꽃 구경을 집에서 실컷 한답니다. 밤나무 열매 이파리랑 어우러져가지고 실록의 계절처럼 실록의 계절처럼 연보라 연 녹색의 색상이 너무 예뻐요. 갇힌 박달나무꽃 예쁘죠? 자세히 보세요. 바오세미 농원에는 있는 갇힌 박달나무 꽃 예쁘죠? 다음에는 뭐 보여드릴까요? 박대기꽃 보여드릴게요. 이 옆으로 가면은 갇힌 박달나무 꽃이 있는데요. 꽃 옆에 산소 앞에 할미꽃이 이렇게나 예쁘게 할미꽃이 쫙 피어 있답니다. 아버님 산소 옆에 시아버님 산소 옆에 할미꽃이 쫙 피어 있고요. 이 박대기꽃이 지금 이맘때만 되면 이렇게 밥을 떼기잖아. 지금은 이제 4월 초순서부터 이게 피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이 벌써 4월 24일이니까 이렇게 한 달 내내 피어 있는 건데요. 지금 이 박태기 꽃은 지는 모습도 예쁘답니다. 엄청도 실제로 보면은
훨씬 더 예뻐요. 이 나무를 심었는지 저희 아버님이 심어놓은 것 같은데 엄청 더 예뻤던 박태기꽃, 바풀떼기꽃을 많이도 심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루다가 이렇게 변신 중. 박태기꽃 옆에는 우리들이 말하는 사발꽃, 이게 사발꽃이라고 부르는 불두화꽃이랍니다. 불두화꽃. 이게 꽃몽어리가요 엄청도 커가지고 불두화꽃. 이 나무는요 엄청도 커가지고 완전 작품이에요. 꽃이 수천 송이 되는 것처럼 한 나무가 이렇게나 많이 됐답니다. 이 꽃이 여러 군데 있어요. 바오세미 농원에. 그 옆에는 고사리가 많이 나고 예쁘죠. 박태기꽃 옆에는 고사리가 쑥쑥 자라면서 고사리도 내가 많이 뜯었어요. 오늘 뜯은 숫자가 300개. 불두화꽃 옆에는 불두화꽃. 다음엔 뭐 보여드릴까요? 토란 보여드릴게요. 아니다, 토란이 아니라 모이. 모이 보러 가는데 고사리도 이렇게 보이고. 여기는 모이. 모이가 지천에 걸렸어요. 머이랑 엄나무순이랑 두릅이랑 바오세미 농원이랍니다. 감나무에 단감나무고요. 이파리 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오늘 또 두릅도 땄는데 두릅은 몇 번째나 따는 거예요. 한 7~8번 따는데요. 이렇게 어제 두릅을 엄청 많이 땄는데 다시 이렇게 순이 우순은 다 따고 겹순해서 이렇게 두릅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항철죽도 보여드릴게요. 이 꽃은 철죽 중에서 항철죽이에요. 노란색, 황금색처럼 돼있는 철죽. 근데 은근히 예뻐요. 이게 항철죽이요. 은근히 예뻐가지고 이쪽에 쫙 심어놨는데 완전 바오세미 농원의 항철죽이로다가 쭉 작품을 만들어놨답니다. 예쁘지 않나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쁜 것 같아요. 여기도 요 색상도 있어요. 예쁘지요? 항철쭉. 피기 전에 몽어리도 예쁘고 하늘도 맑아가지고 와, 제주도에서 보는 하늘이랑 비슷해요. 아이리스 꽃도 보여드릴게요. 노란색 아이리스 꽃이 완전 엄청도 많이 퍼졌어요. 그리고 아이리스 옆에는 할미꽃이 이렇게 세면 바닥에서도 이렇게나 예쁘게 할미꽃이 자라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미스김, 이름, 라일락 이름이 미스김이에요. 지금 이 미스김은 피면은 향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도 좋아요. 바오세미 농원에 있는 꽃들. 화분에는 갖가지 꽃들이 자라고 있고요. 일일초. 요거는 올해는 내가 씨앗 뿌려가지고 엄청도 많이 해놨어요. 일일초를. 그리고 화분에서 할미꽃이랑 매발톱이랑 분재를 해놓는 것들이 예쁘게 바오세미 농원을 예쁘게 지켜주고요. 금방울꽃이랑 매발톱꽃이랑 어우러져가지고 완전 작품이로다가 예쁘답니다. 이쪽에는 은방울꽃 방울방울방울 하면서 은방울꽃이로다가 한참 입히고 매발톱꽃도 예뻐요. 이게 매발톱꽃이 자세히 보면 더 예쁘답니다. 와, 예쁘죠? 자, 옥자마도 심어놓고 이쪽에 클레마티스랑 장미랑 분홍색 이제 백합도 피려고 폼을 잡고 있어요. 백합서부터 장미서부터 클레마티스서부터 더 매발톱서부터 여기 성모님 동산이로 꾸며놓고 있답니다. 성모님이 좋아할 것 같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내가 꽃길만 걸으세요 하는 나의 꽃길. 여기에는 또 비비추랑 많은 꽃들을 심어놨어요. 무늬 비비추랑 예쁘게 예쁜 모습으로 수국서부터 꽃 피면 엄청 예쁜 바오세미 농원. 성모님께 인사도 하면서 성모님이 우리 집을 잘 지켜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우산나무 밑에 아이리스서부터 이제 이 철축꽃들이 다 예쁘게 피기 시작해갖고 꽃구경은 실컷 시골집에서 하고 있답니다.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화분에는 22cm 화분, 16cm 화분, 14cm 화분, 11cm 화분, 9cm 화분에다가는 칸나랑 다할리아 9근을 심어놨답니다. 이 가을에 칸나랑 다할리아 꽃이 은근히 또 예뻐요. 그래서 9근을 이렇게 심어놨고요. 이게 이제 지금은 요 흙속에서 있지만, 화분 속에서 있지만, 가을이면은 예쁘게 다할리아 꽃서부터 칸나 꽃을 볼 수가 있답니다. 이쪽은 매발톱 꽃이고요. 이쪽에 작품이를 해놓는 나무들이 너무 예뻐요. 텃밭에서는 부추랑 노루즘서부터 뭐 많이 심어놓는 것들이 많이 있답니다. 나의 텃밭 농사. 여기가 나의 텃밭이랍니다. 텃밭에는 글라디올러스도 쭉 심어놨고요. 요게 글라디올러스 쭉. 그 다음에 수선화서부터 요 자리는 이제 이거 달래를, 텃밭에 있는 달래를 뽑아내고 요 자리에는 오이랑 가지랑 도마도 심어놓을 자리랍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더덕이 줄타고 쑥쑥 올라가네요. 더덕 향이요. 이거 건드리기만 해도 더덕 꽃이 이뻐가지고 제가 이렇게 심어놨는데 더덕은 꽃도 예뻐요. 그리고 줄타고 쑥쑥쑥쑥 더덕이 올라가고요. 이쪽에 튤립을 이제 질라고 튤립을 하고, 여기는 작품으로 해놓는 소나무들. 나의 하우스도 보이고, 하우스에 가축분 태비도 보이고, 하우스에 제가 꽃무정도 많이 해놨습니다. 씨앗도 많이 뿌려놓고. 그리고 이쪽에 나의 텃밭에는 이제 백합서부터 쭉 매발두서부터 목단서부터 튤립서부터 꽃이 피고 시작했고요. 텃밭 농사. 시골세미, 바오세미, 시골사리. 이렇게 예쁘게 시골집 가꾸면서 인증샷 찍었습니다. 오늘의 영상 끝.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튤립은 지는 모습도 예쁘답니다. 영상 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오쌤이었습니다.